4개 기간이 엘룰날 1일부터 히슐이 10일까지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또 종들이 기도할 적에도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문장에 있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해야 되겠다. 40일이 여기서 난 거. 이게 다 성경적입니다. 주역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측에서 지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난 이 엘룰날 1일부터 어제 40일까지 막 기도하고 속죄함 받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가 딱 이 용키포 속죄 날이 끝나면은요 문이 닫혀. 그 문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5일 후인 티슈리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목요일부터 전 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막을 지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저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늘 메시아닉 교회 신령한 종이 인도하는 메시아닉 메바의 그 사이트를 가보니까 전국에서 9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 속죄절 후에 초막절을 지켜야 돼.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서있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보따리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텐트 가지고 여관에서 앉아요. 들에서 삽니다. 왜냐면 초막절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옛날 광야 생활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음식을 많이 먹던데 해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도록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금식은 하루, 밥 먹는 건 7일 축제로 지금 가장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일 축제가 끝나고 나한테 그 다음 날을 이튿날이 쉐미니 아세렛 8일째 성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7일 동안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즐거워하는데 헤어지기가 섭섭하다서 너 하루만 나하고 같이 시간 갖자 해가지고 쉐미니 아세렛 8일 성회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토라를 장세부터 공부합니다. 10월 2일부터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대초에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사상, 히브리 사상은 시크리칼이죠. 회전적이죠. 또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속죄절에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용서함을 받아내니까 막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다.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절은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신약에서만 시작된 줄 알았더니 속죄절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죄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특별히 제가 시간이 좀 나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속죄절에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레위기와 또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알죠.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은 네 가지에 따라서 파드레는 과수원을 말합니다. 과수원에 많은 열매를 씨뿌리 열매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페샤,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라메스, 이것은 은유적인 것. 그 다음에 드라시, 그건 좀
캐내가지고 뜻을 해석하고 엑스포지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드. 이건 완전히 땅에 숨겨져서 비밀로 되어 있는 거. 이 단계를 우리가 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은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난 가을절기와 또 이 용치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 특별히 속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이건 속죄들의 사건 대제사장입니다. 그 수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토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를 입은 세마포와 백마를 타고 끈을 따르고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역할과 그 시간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적에 모세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아론의 축복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예베로라헤카 아도나이 메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발레카 비쿤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발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